안녕하세요. 면역력을 높이는 매일 집밥 요리책의 저자 음현주입니다. 네, 추운 겨울이 다 가고 이제 봄이 온 것 같은데 봄도 금방 끝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봄이 와서 좋기는 하지만 또 우리를 괴롭히는 거 있죠. 밤낮으로 기온차가 있으니까 폐가 약하신 분들은 이거에 적응하기가 힘이 들어서 알레르기, 네, 꽃가루 알레르기에 괴롭고 또 기온차로 인해서 목에 염증 생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에 바로 특효약, 요거, 네,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감기 예방하는 음식, 바로 이 무죠. 오늘 이 무를 가지고 환절기에 가래가 나오고, 네, 잦은 기침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찜 준비해 봤습니다. 네, 무찜. 이 무가 매운맛이 있죠. 네. 단맛도 물론 있어서 비위에 들어오면은 소화도 촉진시키고, 네, 위도 보호하고, 네, 폐에도 좋은 거가 바로 이 무예요. 무의 이 매운맛은 영양학에서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말도 길어, 그죠? 저도 이게 좀, 네, 꼬이기는 하지만. 네, 이거는 이 매운맛은 항염, 항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래 같은 거 있으실 때 이 무 먹으면 얼마나 가래가 잘 삭혔어요, 그죠? 그리고 네, 디아스티나아제가 있어서 소화를 또 촉진시키죠. 어린아이들 감기 달고 사는 아이들에게는 무 조청해서 먹이시면 되고요. 어른들은 그때 네, 이 충분히 반찬으로 무 반찬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천식의 폐를 보호하는 이 무, 찜 요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재료 소개하겠습니다. 무가 엄청 크거든요. 이거 제주무. 그래서 제가 푸른색은 잘라냈어요. 푸른색은 아무래도, 네, 폐는 무가 좋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잘라서 조금만 하실 것 같으면 그냥 흰색으로 쓰시는 게 더 좋아요. 푸른색보다는. 그리고 요거 1.5kg. 네. 양파 이거 250g. 그다음에 얘가 1.5kg죠. 멸치는 이렇게 잔멸치,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멸치 준비하셔도 괜찮고, 네, 있는 대로 쓰세요. 만약에 더 짜잘한 거 있으면 더 자잘한 거 그냥 쓰셔도 되고, 아, 국멸치가 있으시면은 뼈하고 내장, 대가리하고 내장 발라낸 멸치 50 준비하시면 돼요. 합이 50이에요. 그리고 네, 대파 두 대를 넣으셔도 되고 한 대를 넣으셔도 되고, 저는 요만큼 준비했는데 이따가 제가 두 대 넣을 거예요. 두 대. 그리고 요거가 고춧가루가 지금 준비된 거가 40g. 이거는 소주 한 잔 정도의 양이거든요. 50cc짜리 용기예요. 네, 요거 고춧가루 40. 그 다음에, 네, 마늘 40.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거, 네, 생들기름이에요. 생들기름이 없으시면 식용유 약간 넣으셔도 괜찮아요. 식용유 중에서는 그래도 콩기름이 제일 구수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뭐 이런 거 절대 무하고 맞지 않아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성질이 차가워요. 그거에 비해서 이 생기름, 생들깨 기름은 그래도 약간 온한 편이죠. 올리브 기름에 비하면요. 자, 이거는 제가 100을 넣을 거예요. 아, 무 자르겠습니다. 네, 큼직큼직하게. 그냥 한 입에 먹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거는 두 입에 먹는 크기로다가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가정해서 그럼 한 입으로 가볼까요? 무가 단단하니까 이렇게 쫙쫙 갈라지네요. 자, 이렇게 1.5cm 정도 두께. 두꺼우면 익는 정도가 다르니까 살짝 요 정도만 칼집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무 반찬은요, 환자 치유식 무 반찬은 며칠치를 해놓으시고
드시면은 훨씬 조리하는 시간도 경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양을 많이 준비했어요. 1.5kg. 이거라도요, 밥하고 먹다 보면 이거 3개는 먹는단 말이에요. 3개면 이게 100g? 네, 100g 조금 더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너무 쉬워. 네, 이렇게 부서진 것 빼고. 자, 물이 지금, 네, 따뜻한 물이 지금 400이 준비됐는데, 물을 넣는 이유는요, 이 무가 두꺼우니까 무가 익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 400을 준비했어요. 물 500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불 화력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수록 수증기 증발량은 계속 일어나잖아. 그죠? 자, 벌써 멸치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맹물을 넣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뚜껑 닫고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네, 중불로다가 들어갈 거예요. 너무 센 불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물만 졸아들고 잘못하면 무가 타겠죠? 네. 이렇게. 네. 물이 조금 졸아들었으면은 한 100 정도 더 추가하셔도 돼요. 그리고 네, 생들기름. 네, 이렇게. 네, 50. 고춧가루 뿌려주시고. 네, 여기서 이제 멸치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이렇게 뒤적여 주시면 돼요. 여기에 자잘한 새우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새우에서도 맛있는 맛이 나오거든요. 핵산의 맛이 나와요. 간장. 네, 요거는 진간장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40이에요. 진간장 40. 네, 불을 너무 세게 해서 물이 많이 졸아들었다 그러면 그냥 물은 조금 더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 정도면은 은근하게 한 10분 정도만 가도 다 익기는 하는데요. 지금 들기름 들어갔잖아요. 생들기름이 들어가서 생들기름을 조금 더 분해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 그냥 물 더 넣으시고 팍팍팍 끓여주시면 돼요. 불 세게. 네, 한 소끔 더 확 끓인 다음에 불 줄일 거예요. 한 소끔이라는 게 한 2, 3분이에요. 물에 따라 달라요. 물이 아주 졸아들었으면은 물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고, 이렇게 열어보고 조금, 아, 네. 아, 아니다 싶으면 더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자. 자, 저는 그러면 합이 600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네, 불 줄이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푹 익히시면 되고, 국물이 걸쭉하게 졸아들면 다 된 거예요. 파는 네 그냥 어슷어슷 썰으셔도 되고요. 자, 지금 무찜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이요, 전부 다 폐에 좋은 음식들인 거예요. 대파도 폐를 보호하죠. 네, 이건 당연히 목기운도 있지만 네, 전체적인 성질은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폐에 들어가고, 양파도 흰색이 한의학에서는 어디로 들어가는 음식이에요? 폐로 들어가는 음식이죠. 그러면서 얘 맵죠. 네, 이렇게 전부 다 폐를 보호하는 음식들로 구성되어서, 고춧가루도 어디로 들어가요? 폐를 보호하는 음식인 거예요. 마늘도 폐를 보호하는 음식이고요. 네, 멸치가 그래도 밑으로 들어가야 이게 육수가 잘 배어 나오는 거고요. 멸치는 처음부터 넣으시잖아요. 멸치가 전부 다 팅팅 불어서 다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를 절반 정도 익혀 놓은 다음에 네, 멸치는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파 얹어 주시고, 양파에서도 이제 물이 또 조금 배어 나오겠죠? 네, 이거는 멸치 가루예요. 네,
그다음에 네, 마늘도 넣고 마늘도 한번 찔러 볼게요. 자, 네, 조금 덜 됐네요. 이러면 다시 또. 네. 이렇게 조금 중간에 살캉한 거가 있을 때는 3분에서 5분 정도 쭉 놔두시면 괜찮아요. 네, 여러분, 멸치도요, 염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같은 멸치 50을 넣었어도요, 싱거운 게 있고, 싱겁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간을 보니까, 이 무는요, 약간은 좀더 간간하게 나와야, 이 속에 간이 안 들었기 때문에 맛이 나는 거라서. 자, 여러분, 멸치마다요, 이게 염도가 약간씩 달라요. 아주 짭짤하게 나온 멸치가 있고, 약간 슴슴하게 나온 멸치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멸치는 약간 간이 싱거운 것 같아서, 제가 요 간을 보니까 너무 딱 맞아요. 이게 간이 너무 딱 맞으면 이 무는 속에 염분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싱겁단 말이에요. 이게, 이 간이 약간 간간해야 먹었을 때 입안에서 간이 맞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멸치를, 액젓을, 천일염 멸치 액젓 제가 30 추가했습니다. 이런 거는 집에서 그 가정마다 멸치 상태에 따라서 간은 조절하세요. 자, 마지막, 네. 파는 그냥 이대로 익으면 돼요. 나중에 뜰때 얘가 네, 양념물 묻으면서 간 배니까 그냥 이렇게 얹어서 네, 숨만 죽여주시면 돼요. 자, 뚜껑 열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물이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멸치 네,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떠볼게요. 네, 여러분들 물이 네, 이렇게 잘박잘박할 정도로다가 졸여주시면 되고 주의하실 건 잘못하면 탄다는 거예요. 그거 유념하시고요. 자, 제가 하나 먹을게요. 진짜 1.5kg 엄청 많죠? 아, 식구들 완전히 일주일치 식량이네. 네, 저는 이렇게. 네, 감칠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집에 뭐 다시다 있으시면 그냥 넣으시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여기에 멸치를 더 많이 추가하시면 네, 다시다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멸치 육수 안 하셔도 돼요.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찍어서 먹으려니까 안 되네. 저 이거 먹으면서 있죠? 뜨거워서 혼났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폐가 약하신 분들한테 무가 잘 맞는다고 말씀드렸지만 폐가 아주 튼튼해서 오는 네, 질환이 있고요. 폐가 약해서 오는 질환이 있어요. 폐가 약하면서 몸이 차면 콧물이 많이 나고요. 폐가 튼튼하면서 신방광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 수승화강이 안 되기 때문에 염증, 열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염에 왜 그거 있죠? 약간 비염에 염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무 드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바다 음식 드시면서 열을 꺼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무찜은 폐가 선천적으로 약한 기운, 감기를 잘 달고 사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무찜입니다. 자, 무, 양파, 대파, 전부 폐를 보호하는 음식이에요. 폐가 허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음식, 네, 무찜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